휘하가 벌써 시들어가네요. 시들어가는 그 모습이 개화했을 때 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시들어가는 건데,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가 아니면은 개화 기간이 이렇게 짧은가요?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. 네. 호야꽃이 오늘은 6월 11일이거든요. 호야꽃 개화한 지딱 11일째, 5월 30일, 5월 30날 그 개화를 하더니 개화 기간이 길지 않고 화기가 길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푹 떨어지네요. 그런데 얘는 보니까 피어날 때도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피어나더니 얘가 힘을 잃어서 저물어 갈 때도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호야꽃의 그 화기는 그렇게 길진 않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 떨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꽃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. 저는 몰랐습니다. 피어 있는 꽃만 봤지 이렇게 얼마만큼 길게 피어 있는지를 몰랐는데요.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1일 정도 있는 상태였던, 11일 정도 가니까 이렇게 됐네요. 여러분도 보세요. 네, 막실라리아 꽃이 한 4월 30일 날 피어 있다가 오늘 6월 11일이니까 한 40일 정도 저한테 선물을 푹푹 주더니 이렇게 가는 날까지 인사 할게요. 안녕. 고마웠어. 잘 가. 지금도 향은 나는데 그 커피 향보다도 약간의 좀 오묘한 향이 나요.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, 제가. 이렇게 해서 나 갑니다. 어차피 새로운 또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답니다. 새로운 막실라리아 꽃을 뒤로 하고 너는 먼저 가.